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수녀님은 오늘날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듯한 한국과 일본 관계에 비춰볼 때도 국민 모두에게 여러모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충절과 학식, 기품으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높인 선극자이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 선조님의 자랑스러운 행적이 더 넓게 알려지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정원함 예수님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인님의 후손이신 우리 강병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일의 강황의 노래 영원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저도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잊혀져가고 정말 몰랐던 위대한 역사의 인물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행복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축사와 격려사와 한양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황의 노래 영원한 콘서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다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사와 축사와 한양사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강병윤 대표님께서 대장님께서 대표로 직접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것으로 의식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부산 진양의 밴드가 준비한 연주곡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가수 겸 MC 겸 최현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이지만 제품 따고 광고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강 씨와 저 최가가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정말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식사하시는 자리 위에 우리 강황의 노래 영혼함 콘서트 팜플렛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강황 선생님의 업적과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노래도 음미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더 꺾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네. 자, 그럼 제2부 공연으로 우리 부산 진양의 빅밴드 여러분들의 공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황의 노래가 아마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도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저도 노래를 이 노래를 꼭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황의 노래 준비되셨죠? 네, 이 곡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진양의 빅밴드의 강황의 노래입니다.
네. 박수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하수 선생님의 후손들이 연주해 주시는 이 강항의 노래가 정말 우리 강하수 선생님께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참 멋진 노래고 좋은 노래가 많은 분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두 번째 연주곡은요. 정말 이 노래 간절하고 애절하고 처절하죠. 네, 이국당 상경이면 밤마다 찬설이고 어버이 한숨 쉬는 새벽 달일세 마음은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선영비산에 잡초는 누가 뜨더리 피눈물로 한 줄 한 줄 간양록을 적으니 님 그린 뜻 받아대어 하늘에 달세라. 네, 일본의 역사와 정치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한글의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간양록입니다. 우리 부산 진양의